중덕. 중덕 언니네 떡볶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사건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얼핏 뭐 이제 중덕 언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 중덕 언니네 떡볶이는 그 이 조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또 맛있는 그 떡볶이를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밀 누들 로제, 밀 누들 떡볶이, 예, 또 쌀 떡볶이. 예, 밀 떡볶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쌀 떡볶이가 좋던데. 저 이거 보니까 뭐 저는 매운 거 못 먹습니다만은 이게 매운 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게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거 이제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특히 매운 거 못 먹는 저 같은 아이들. 아이들이라니까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은 짜장 떡볶이 먹으면 좋습니다. 짜장 떡볶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맥주에다가 제일 맞춰서 먹는 안주 수제 치즈 스틱. 야 이거 진짜 짱이죠 이거. 이거 정말 구워서 맥주 마시면 한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드셔도 좋고 떡볶이 국물이랑 같이 드셔도 이거 아주 뭐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쫄면도 있거든요. 이 쫄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집사람하고 딸하고 쫄면 먹더니 아 이거랍니다. 이거. 예. 주문 전화는요. 010-2340-8908 아시죠? 3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 이거는 뭐 우리 사건 의뢰에서 검증된 그 식품이에요. 중독 언니네 떡볶이.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짱입니다. 중독 언니네 떡볶이. 예, 이번 주 이슈. 어우, 사건이 계속나죠? 맞죠. 그 우리 홍 박사님 저 출근을 하나? 네, 저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 그 팔을 그렇게 해가지고 타이핑 어떻게 해요? 조금 살살 하고 있어요. 타이핑을 한다고 이렇게?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 왼손으로는 타이핑 혼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예, 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쓰지 말라 그러는데. 쓰면 그게 치료가 좀 더 들 텐데. 예, 네, 근데 너무 속에 천불 나갖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러지 마. 그 빨리 낫는 게 우선이지. 사건이 아니 물론 이제 전에 났던 사건이 최근에 이제 판결이 나기 시작하는 거 등등인데 이것도 오래됐죠 이거. 네. 작년 그 12월 달에 전주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네. 재판이 있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정말 참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모르겠어요. 네 살 아래 여동생을 수년간에 걸쳐서 성폭행 또 추행 이래가지고 18살 먹은 이 고등학생이 그 기소가 됐죠. 네. 법정에서 이제 저 기소됐는데 동생을 성적 그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그 이때 아마 제가 알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요. 네. 그 재판정에서 아예 법정 구속이 된.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게 너무 친오빠잖아요 지금. 친오빠입니다. 친동생은. 친오빠. 네. 네. 이게 또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였고. 네. 이거 내용 나오네요. 네. 2019년부터 시작됐어요. 2019년 12월 달부터 2021년 3월까지. 네. 만 13살이 안 된 여동생을 14살짜리를 그렇죠. 집에서 수차례 앞에 성폭행하고 몸을 억지로 만진 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아청법상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위계 등 추행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네. 네,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뭐 이렇게 해서 재판이 회부가 된 건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13살 미만 아이는 비록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그 자체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네네. 되니까요. 네. 예, 참 이거 참 시작이 2009년 12월 달인데 이때는 동생이 12살이었네. 예, 2019년이니까 벌써 몇 해 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12세였대요. 요 때가 2019년 때가. 예.
그 벌써 이 처음 시작 때부터 자기 네. 방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성폭행을 한 게 시초가 됐죠. 아 이게 왜 그냥 넘어갔을까 이게? 어? 이게 동생이 저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나? 처음엔 아마 말을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럽거나 충격 때문에 네. 또 오빠잖아. 남매죠 이 집안이. 남매죠. 네. 남매 상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편중돼 있었나? 엄마가 부모가 조금 더 저 아들을 대하는 모습과 딸을 대하는 모습이 좀 현대 사회는 그런 거 거의 없지만. 아 근데 그래도 왕왕 있더라고. 가끔씩 아들만 있죠. 선호해가지고 네. 딸한테는 뭐든지 오빠한테 양보해라 뭐 오빠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그 어떤 그 성적 그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집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없지 않나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위기 속이라면 더 말 못하죠. 엄마한테 말 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은 과거에도 가끔 이렇게 사건화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어떤 성적인 피해를 당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저 이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는 근친자에 의한 그 또 그 예. 성폭행 사건이 많아요. 맞아요. 이 보니까 12월 달에 동생을 자기 방으로 불러 가지고 성폭행 한번 하고 네. 2019년 12월 달에 네. 2020년도 2월 달 또 3월 달에도 폭행하고 그러니까 두석 달 지나서 또 응. 하고 또 하고 4월 달에는 네. 화장실에서 동생이 샤워하고 있는데 지가 소변 본다고 기어 들어가 갖고 또 범행하고 또 폭행하고 어? 이후에도 뭐 계속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 추행. 예. 네. 그다음에 뭐 성관계가 암시된 단어가 적혀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몸 만지고, 아 이게 진짜 이게 화나더라고 이게. 경찰이 이제 이 사건 불거져 갖고 수사 착수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리 조치했단 말이에요, 둘 다. 그렇죠. 일단은 떼놔야 되겠다. 떼놨는데 네. 그 받는 와중에도 그 수사 받는 와중에도 일시적으로 잠깐 지 동생 만났는데 또 성관계 거기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놈 이거 내가 볼 때 이 선처가 이게 할 거리가 아니야, 얘는. 그래도 선처로 법정에서는 굉장히 호소했잖아요. 그랬나요? 네. 변호인 선임을 했을 건데 변호인 측이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범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동생 피해자랑 분리된 상황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뭐 교육이나 교화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법정에서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이. 그러면서 막 뭐 평소에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뭐 이 청소년 사건 나면 그 재범 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예. 네. 그 보호 관찰서에서도 보니까 재범 가능성이 얘 지금 낮다고 했다. 뭐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 오빠랑 이제 이 동생이 이렇게 분리가 된 이 상황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선처를 엄청 호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도 그 처음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오빠 처벌 원치 않는다고 또 얘기했죠. 네, 동생. 그게 진짜 진실로 본인의 의사에 기인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한 건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이 아이의 어떤 그 서 있는 그 위치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엄마 아빠가 울고 있으면 그렇죠. 저게 내가 피해당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는 걸까? 아니면 오빠가 지금 그 붙들려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슴 아파서 우는 걸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이건 대혼란 상황이죠. 이거 나이도 어린 아이가.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순수하게 진짜 가장 피해자는 얘인데. 그렇죠. 어? 내가 참 가슴이 아프죠. 나는 제 생각은요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요 진심으로 자기 자식을 위한다면 얘는 법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새로 태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아주 손톱만 치라도 동생에 대한 그 미안함도 상쇄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내 자식이니까 뭐 범죄자 되고 뭐 잡혀 들어가고 가슴 아프고 아니 그럼 피해당한 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엄마가 누구 때문에 울까를 엄마 아빠가 누구 때문에 울까를 생각해 보면 얘가 답을 못 낼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파. 나 때문일 거야 생각했다가 오빠 때문일 거라고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오빠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운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는 이놈은 좀 혼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뭐 소년범이니까 19세 미만이니까 뭐 장단기형 주겠죠. 그렇겠죠. 부정기형이라고 그러는데 장기 3년에 단기 2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어요. 네.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했는데 아이고.
글쎄요. 이 나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저 미니멈 2년은 산다는 얘긴데 2년 동안 정말 새 사람 돼서 나와 가지고 평생 동안 동생한테 속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분리조치 되고 나서 경찰에서 적발되고 분리조치 되고 나서도 성관계 그러니까. 여부 한 거 보면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네.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러니까요. 그럼 뭐 지금 뭐 대선 후보들 뭐 이 소년법 관련돼서 논란이 많이 이르니까 뭐 얘기 나오는데 19세에서 18세로 줄이자. 한 살 낮추자. 그다음에 형사 미성년자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 거 얘기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국민적으로 이 부분 뭐 촉법소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법감정을 좀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잘 그런 부분도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최근에 빈바라는 이별 범죄, 이별 범죄, 그다음에 네. 스토킹 처벌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소년법 관련된 거 몇 가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꼭지들이 있죠. 네. 거기다가 뭐 아주 포괄적으로 크게 간다면 사형 집행의 뭐, 네. 문제, 네, 네. 뭐 이런 거 등등의 한정된 태제 그 네. 꼭지를 뽑아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재명 그 후보한테도 한번 질문해보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질문해보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질문해보고 이런 네. 시간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네. 그렇게 할 의향도 있어 보였는데 네, 네. 우리 또 박PD님 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획을. 네. 근데 제가 현재로서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차피 그분들은 여기 나와서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손치더라도 정치예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 예,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정치하고 정말 한 점도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송해왔잖아요. 네. 뭐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정치인은 선거운동 안 하고 가서 노래만 부르고 가도 그거 자체가 정치다. 뭐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이제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양해가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색채 안 뜨겠다. 또 여태까지도 그래 네, 왔고 네, 네.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지금 경계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그래서 뭐 요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다만 어느 한 일방만 또 모셔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편중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정도는 한번 제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걸 한번 던져보는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의견 주세요 여러분들. 한 꼭지 더 가볼까요? 이거 이거 난 이거 판결 보고 화났어요. 그렇죠. 이거 방화 사건이 사실은 이거 예. 아니 왜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하고 하면 하지 불을 왜 지르냐고요. 이게 2020년도예요. 네. 2년 전 11월 달 새벽에 이거 뭐 우리 난리였었죠. 마포구 공덕동에 한 모텔에서 불 질렀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3명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그다음에 5명 다쳤어요. 네. 요 조가죠 조가 요놈. 네. 요놈 요놈한테 징역 25년 때렸어요. 이게 나 이거 정말 이해 안 가요. 내 그냥 뭐. 사람이 3명이나 죽고 지금 5명이 다쳤는데. 꼭 뭐 물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명색이 법학박사인데 아 이 저 뭐 감경 뭐 가중 뭐 장량감경 다 하고 뭐 저 증거조사 뭐 이게 일체 이루어진 다음에 합리적으로 판단 내리는 건 가지고 피상적으로 3명 죽고 5명 다쳤다고 숫자 맞아. 결과만 가지고 뭐 이거 형량이 약하다고 떠드는 거 네가 옳으냐 그 맞는 얘기예요. 그 비판 제가 들어도 맞습니다. 뭐. 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봐서는 좀 그래요. 이게 술 취해서 객실에서 난동 피우고 모텔 주인한테 술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동 피웠잖아요. 어? 주워놨던 네. 책하고 그 옷에다가 라이터로 불 붙여갖고 예? 객실 모텔 전체에 불 번지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어? 그래서 1층에 머무르고 있던 50대 피해자 1명 40대 피해자 2명 숨지고 5명은 저 상해 있고 일산화탄소 중독 중독. 그러고는 지는 혼자 빠져나와요 이 새끼.
맞아요. 불 질러놓고 불이 커지니까 혼자 빠져나왔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웃겨. 인근 편의점에서 내가 배가 아프니까 119를 좀 불러달라. 지는 배 아프니까 119 불러래? 네. 구급차 타고 가다가 실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급차를 도주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아니 배 아픈 것도 119 구급차가 가서 해줘야 되나 이거? 아이씨. 네, 참. 불 안 냈다고 우리 발 까다가 나중에는 뭐 저 인명피해 낼 고의가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잠자고 있는 그 늦은 시간에 불 지르면 사람 죽을 건 뻔한 거지. 무슨 고의성 따져 이거. 맞아요. 어? 이거 징역. 이게 비슷한 전력도 있다네요. 방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 내는 사람이 내는 패턴이 좀 있잖아요. 네. 안 내던 사람들이 뭐 불을 질러야지 하고 잘 쉽게는 불 질리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은. 이거 네. 저 방화는 습벽이 있어요. 습벽이 있어요. 습벽 범죄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1심에서는 그나마도 징역이 20년 줬었어요. 20년 줬다가 2심에서 그나마 비슷한 전력이 옛날에 있다고 해가지고 5년 가중해 준 게 25년입니다. 재범 가능성 좀 네. 있다 이렇게 건물에 봐가지고. 불 질려고 했던 혐의가 한 3번 정도 있고 그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저 5년도 올려준 겁니다 이거. 근데 심지어 이번에 불 지를 때가 그 전에 불 질러서 집행유예 받고 보호관찰 그 기간 중이었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는 놔두면 우리 사회에 놔두면 맨날 불 질러 댕기는 거예요. 또 할 사람이에요. 또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불 질르는 거는요 진짜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사회적 범죄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범 중에서도 굉장히 센 A급 위험범인데. 맞아요. 얘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몇 살인가? 나이 많아요. 70대예요. 아, 그래서 25년 줬나 보다. 네, 그럴 수 있죠. 나이 그럴 수 90, 있겠네요. 네. 70대면 25년 주면 거의 100살 돼서 95세, 96세경에 나오겠네요. 네, 네. 그래서 25년 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참작을 하겠죠. 했겠죠. 네. 예. 그렇고요. 이거 세 번째 곡지요? 네. 오. 홍유진 박사는 돈 전부 다 통장에 넣어놓고 있죠? 네, 저는 수중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돈을. 카드 사용하고 카드 그러죠? 네. 그래서 요즘에 강도 사건이 많이 줄었대요. 아, 요즘은 현금을 덜 들고 다니니까. 강도 사건이 그 경찰청 통계를 내보니까 네. 그전 사건에 뭐 거의 50분의 1도 안 돼요. 아, 그렇게 현저하게 확 줄었어요. 단지 이제 네. 강도의 목적물이 되는 게 거의가 금품이에요. 아저 귀금속. 귀금속 갖고 다니는. 그럼 네. 귀금속이라고 따지면 남자겠습니까? 여자가 많겠습니까? 여자가 많겠죠. 제압하기도 여자가 쉽고 여자들이 치장을 하잖아요. 많이 이제 장신구를 네.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게 그걸 따지다 보니까 내가 또 그 저 백서 경찰 백서의 그 피해자 그 분류표를 봤더니 네. 미스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머니들. 예, 미스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어떤 대상이 되는데 거의가 중년 여성들이에요. 누렇게 순금. 그 둘둘들 마른 분들. 이분들이 이제 범행의 타켓이 되는 게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외에 지갑 털어가는 건 거의 사라졌고요. 뭐 털어본 적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홍 박사는 이제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제 현금은 돈 10만 원은 들고 댕겨야 되겠더라고요. 불안해서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근데 어떤 경우는 한 달 전에 넣어놓은 그냥 돈 1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카드만 쓰다 보니까. 그 가끔 뭐 주차비 현금으로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난감해요.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조금은 갖고 댕길 것 같아요. 계좌 이체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갖고 댕겨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였냐면 네. 아 이게 대체로 할머니들이 옛날에 보면 돈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경찰서 있다 보면 신고가 엄청 들어와요. 절도 신고가. 돈 째로 없어졌다고. 그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며느님이 대체로 신고해 딸이나 가보면 네. 어머니가 막 좀 난리라는 거예요. 길이 뛰면서. 그 어머니가 방바닥에다가 돈을 장판 밑에 깔아놨는데 그게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 이거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뭐 값 엄청나게 많을 거래. 하여튼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거라. 아, 그러면 이제 가서 경찰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장판을 밑에 있으면 장판을 들어가지고 네. 도둑놈이 훔쳐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장판 밑에 있던 오래된 돈의 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장판에 그죠. 장판 밑면에. 네. 네. 근데 가서 보면 이렇게 올리는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할머니가 착각하는 거예요. 헷갈리신 거는. 장판 밑에 준 게 아니에요. 대체로 치매가 오기 시작한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할머니 이 장판 밑에 돈 없었어요. 막욕하지 경찰한테 네 놈이 안 잡아주려고 이 장판 밑에 분명히 뒀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수색해요.
자, 같이 찾아봐요. 그러다 보면 대체로 어디서 나오냐면 쌀독, 바느질 물품 두는 그런 네. 통 밑에 이런데. 맞죠. 옛날에. 그다음에 테레비 그 밑에 틈 사이 이런데다 막 여기저기 밀어놓고는 본인도 까먹고 이제 신고하는 경우 왕왕이 있거든요. 있으시죠, 맞아요. 네, 서글픈데 요 할머니는요. 많이 우리가 잘 다루고자 하는 할머니는 돈도 많아요. 많이도 모으셨어요. 4,500만 원. 4,500만 원. 그러니까요. 현금으로요. 현금으로. 그 4,500만 원 어디다 넣냐면 항아리를 놨어. 항아리. 어쩌면 좋아. 작년 10월 30일 날 사건이래요. 저녁 네. 8시쯤에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청소업체에서 어머니 집을 다녀간 후에 어머니가 넣어놓은 그 항아리에 4,500만 원 들어있는 항아리채 사라졌다는 거. 이건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청소업체 가져갔다는 얘기잖아. 네. 이게 접수가 된 거야. 이게 70대 어머니 집을 딸이 치웠나 봐. 엄마가 하도 안 치우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힘드시니까 40대 딸이. 엄마 지금 치워 그러는데도 안 치우니까 엄마 어디 가신 다음에 청소업체 불러가고 어머니 집을 청소를 해버린 모양이야. 네네네. 근데 잠깐 갔다 왔더니 집이 깨끗해진 건 좋은데 엄마가 딱 보니까 본인한테 이제 1번으로 보는 게 뭐겠어. 제일 먼저 그 4,500만 원 돈 넣어놓은 항아리 단지잖아. 그렇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딸이 어지간한 거 지저분한 거 치우라고 했단 말이야. 청소업체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독이지 돈독. 이름 말 그대로 진짜. 돈독. 진짜 돈. 항아리. 5만 원 따발 묶음으로 이게 4,500만 원 들었다는 거야. 비닐봉지에 딱 넣어갖고 넣어놨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마 돈채 넣어놨으면 이렇게 항아리 보고 알았겠죠. 네. 근데 봉지에다가 막 싸서 넣어놓으니까 별로 관심 안 가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은평경찰서 연신내 파출소로 따님이 신고한 거예요. 네네. 근데 경찰이 입주부터 난리지. 난리죠. 돈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청소업체에다 막 전화했나 봐. 어떻게 했냐, 어쨌냐. 근데 그때 따라 또 저기 신호음만 가고 안 봐도 청소업체 사장이. 청소하고 계셨는가? 경찰이 의심 많이 했대요, 그거. 혹시 일부러 안 받는가 해서 그 돈 딱 챙겨가지고서 안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업체 사무실이 노원구 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네. 노원구 쪽에다가 공주까지 있어 또 파출소 빨리 좀 거기 가가지고 그 저 청소 용역 업체 가서 사장 좀 만나보라고 그때쯤 이제 그 사장하고 연락이 닿으니까 사장 나 술 먹느라고 전화 못 받았는데 그 항아리 어쨌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 포천 그 쓰레기장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걸 경찰이 가가지고 찾았습니다.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그 오직 하면 밤 11시에 포천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게. 다 다급해가지고. 예, 달려간 거예요. 서울 은평구에서 갔더니 쓰레기 창고에서 갈색 빛의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어머니가 평생 모은 4,500만 원. 5만 원권으로 묶어갖고 비닐로 뚫뚫 싸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할머니 아마 눈앞에 캄캄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평생 모으신 돈이 지금 한순간에 없어졌으니. 이거 봐서는 청소업체에서 전혀 안 건데. 이거 현금이 있는 항아리라고 생각하고 이 취득할 목적으로 가져간 게 아닌 거죠. 쓰레기장에 정말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찾아줬다 그러는데. 네네. 연신내 지구대 경찰관들이 잘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쓰레기 처리장에 갔다 오는데 그 쓰레기 또 빠가지고 그 어디로 가버렸으면 못 찾죠. 못 찾아요, 못 찾아. 이 할머니 그럼 병나셔요, 그러면 진짜. 할머니 아마 바카스 한 박스나 사다 줬겠죠. 돈 그렇게 현금으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옛날 분들은 거의 많이 그러시죠. 그래서 막 돈이 또 오랫동안 그 장판 밑에서 썩어가지고 아마 그 중앙은행에서 바꿔주는 게 3분의 2, 1 이상 살아 있어야 할 거요. 돈의 형태에서. 불에 타도 3분의 1 정도 이상만 사르면 또 돈 뭐 얼마 번은 얼마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막 곰팡이 쓰러갖고 막 녹아서 막 돈 확인도 안 될 지경으로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아유. 돈은 은행이 제일 좋긴 한데.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죠.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이번 설에도 아마 짐작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마저도 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다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제 뭐 선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를 우리 사건 의뢰와 함께 하는 그런 제품들로 좀 선정하셔서
미리미리 좀 배달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설명절에 이 물류가 밀려들게 되면 택배 기사님들이 조기에 마감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우리 사건을 해모를 통해서 주문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사건을 해모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